지나네. 탑 같네요. 이제는 탑에 있으니까 빨리 미시는 게. 어우, 너무 되게 오래 버티네. 너무 되게 오래 버텼어. 투표 내려오고 있습니다. 투표 한번 노려볼까요? 체력 없을 텐데. 와, 저 돌아왔네. 형 많구나. 바텀? 뭐야, 이거? 어, 전멸 좋았어요, 전멸 좋았어요. 전멸 좋았어요. 왜 거기서 판테온이 나와? 왜 니가 나오니? 어? 자, 텔포 30초. 올 것 같은데, 거기. 거기 판테온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느낌이 싸했어요. 네, 세거든요. 네, 쎘어요. 세거든요. 초가스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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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자, 자, 이거, 이거 저거. 블루. 기모아서, 형. 돌아서. 거기 뭐 있지 않나? 너무 모으신 거 아니에요? 늦었죠? 정교준. 자, 근데 한타가 이거 해볼만 한데 아무 궁 나오면. 가려놉니다, 가려놉니다. 그냥 유리 쭉 빠져야 돼요. 가려놔요. 아와! 와, 미친듯이 군 잤었는데. 스턴을 한번 노려볼라 했는데. 제라스 사실 이렇게 불러야면 안 돼. 더 얍실하게 해야 되는데. 네, 더 얍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블루 때문에. 아, 제라스는 탱커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 신디드 볼베처럼. 탱커 뒤에서 얍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또 안 좋았어요. 위치만 잘 잡고 아무 딱 궁극기 들어가면 럼블에 럭스까지 딱 들어가서 미스포춘까지 이거 한 호흡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호흡으로 네. 진짜 떠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자 이제 주문용 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와드 두 개 꼬박꼬박 사주고 자 이제부터 제라서 죽지 않습니다. 이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제 죽지 않는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죽지 않아요. 실망하지고 판테온이 뻗어 있는 건가요? 네, 판테온 죽었네요. 네. 뭐 럼블이 궁극기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지금 그렇게 암울하진 않아요. 블루를 지금 계속 못 먹는다는 게 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오, 이제 슬슬 아프네요. 다 아팠죠. 녹화. 텔포가 있기 때문에 럭스 왔고요. 미드 쪽에 럭스 왔어요. 럭스랑 한번 그림 한번. 오, 온다 온다. 어, 지나가네요. 아, 쫓기고 있었군요. 온 게 아니라. 빨리 빠져야겠는데요. 다행이다. 와, 럭스가 저거 스턴 잘 걸어줬다. 럭스가 스턴 잘 걸어줬어요. 저쪽 지금 너무 잘하는데? 아니 괜찮아요. 지금 미스포진 너무 한타만 진짜 한타 조합이거든요. 한타를 그림같이 하면 되는데. 아, 정말 그림같이 테프 있어요. 테프 안 보죠. 딱 스턴 기모아서 투표 쪽. 투표도 올라 그러네. 여기서 큰 싸움 한번 나겠네요. 가레는 이미 내려왔어요. 자리를 잡고. 아, 이거 다 보여줘. 그냥 아무 혼자 맞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있는 거 다 걸렸죠, 지금. 형도 걸렸고. 가렌은 내려왔어요. 가렌 믿습니다. 믿음인다. 가렌이. 믿음인다. 이게 사실 딜이 나오면 제가 사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운명으로 위치 확인해 주고 달려두면 이길 것 같은데 아무런가 먼저 인식 걸면? 이거 먼저 인식 걸어야 돼요. 인식 당하면 지죠. 에헤이, 잘 썼다. 미스포츠니 좀 잘 썼는데 삭제. 특패가 너무 아깝다. 럼블 럼블 궁 럼블 궁 럼블 궁 럼블 궁 이즈리언까지 추가 데미지 잡았고. 어, 특패 이즈 잡았어요. 럼블 잘하네요. 럼블 늦게 온 게 오히려 도움이 됐네요. 이거는 늦게 온 게. 오, 좋아요.
방금 전 아무무가 너무 많이 맞고 시작해서 저럴 때는 그냥 인실을 먼저 걸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벽 뒤 이런 데서 싸워야 되는데 제라스가 방금 위치가 좀 어려웠어요. 걸리고 시작해서 쌍둥이 그림자를 간 것 같죠? 특패가. 게다가 막 시작하기 전에 운명 쓰고 시작하기 너무 컸어요. 근데 럼블 잘 컸어요. 럼블 11레벨, 전 10레벨, 투패 11레벨. 블루를 못 먹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핑화, 와 핑화 하, 와 핑화 하나로 두 개를 제거하는 그림과 같은 위치. 이야. 초코 스파게티. 좋았어요 방금. 자, 엽실하게. 벽뒤나 이런 데 숨어서. 오! 가렌이에요! 와! 와. 가렌! 야, 선점아! 이쪽에 있어서 여기다 와드를 꽂을까 말까 꽂을까 할까 하다가 저도 꽂을 줄 알고 여기에다 와드를 꽂으려고 설마 했는데 사람을 잡네요. 예,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설마가 사람을 잡네요. 어렵습니다. 선점아 걸렸기 때문에 부시의 가렌 무섭거든요. 선점아. 게다가 침묵까지 걸리면 뭐 AP 챔피언 할 게 없죠. 전멸이 있었는데 전멸을 못 썼어요. 그렇죠. 초가스가 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헬퍼는 쓰지도 못하고 있고 라인 진짜 다 무너져가지고 블루 또 먹어왔나요? 와. 헬퍼 타고 스타밍 봐서 럼블 타이밍에 딱 맞춰서 럭스랑 럼블 타이밍에 이거 블루쯤에서 싸도 맞나요? 끝났네. 럭스가 하나? 아 예. 아 블루를 한 번도 못 먹었죠 지금? 네 아까는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못 먹어서 못 먹고 그 다음은 다 스틸 당하고요. 아 블루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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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한 번 징 하시나죠? 혹시라도 올까? 한 번 더 누르면 저게 풀리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아, 저는 순간 멈춘 줄 알고. 그 잡으러 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좋겠는데요? 아무무가 끊어주면? 아무무가 뒤로 와버리네. 오, 야, 이렇게 연기하는 거군요. 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 누가 빨리 좀 알려주지. 긴 말을 늦게 해가지고. 딜 다 들어갔는데 반피잖아. 딜이 없어요. 그러니까. 딜이 무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깨알같이 들어가긴 하네요. 한타가 좋긴 한데 지금 한타를 안 만들어주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거의 처음 하는 챔프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조합이 앞에서 나서주는 신지준이나 볼베 같은 이거는 아무거나 물어야죠. 아무거나 물어야죠. 이거는 땡땡한 애들이 없어서 아 아무거나 좀 자신 있게 들어가면 선 먼저 한타 하면 이거 할만 하거든요. 계속 인실을 먼저 당하면 안 돼요. 아 없나? 침묵 걸렸구나. 잘 싸웠다. 잘 싸웠다. 그래도 잘 싸웠다. 이거 잘 싸웠네요. 잘 싸웠네요. 잘 싸웠네요. 프리딜 나오네요. 미스포천. 근데 아무무가 트리플 킬. 전멸 있어요 형. 전멸로 잡을까요? 못 잡겠네요. 템이 너무 구려서. 잘 싸웠잖아요 방금. 네. 아무무가 좀만 자신 있게 인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 템이 너무 구려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있으면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와요. 이거 한 라인 먹으면 방금. 근데 미스포춘이 되게 궁을 잘 써줘서 한타는 진짜 좋은데 집에 가시면 되겠죠? 자 쓸데없는 큰 지팡이
네, 데스캡 가죠? 이제 뽑으면서 뒤에 좀 그래도 세지죠? 데캡이 좀 빨리 22분인데 아직까지 22에 22분 스페가 106개 제라스 91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FCS는 다행히도 물론 뭐 스페가 로밍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제 텔포는 언제쯤 쓸 수 있을까요? 운영하는데 쓰시면 됩니다. 후반에 운영으로 만턴 대기하고 있죠? 파일만 주시면 되고 이거 한타 지금 딱 탑에 가린이 보였기 때문에 아무 궁극기가 없군요. 와드 깔아야 돼. 아무 궁만 들어오면 형이 그냥 탑 막으시죠? 텔포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어? 가렌하고 마주칠 빌? 가렌 저쪽에 보였기 때문에 오오오 오오오 전멸 쓰셔야겠는데요? 오 공포 영화 오오 가렌이 줘야죠 이거 가,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저는 절대로 앞으로 나서면 안 돼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드가 전 사방에 이거 암흑 어딨죠? 이 암흑 궁토 아직도 안 들어왔네요 이게 와드 깔려있어서 암흑 궁토 왔네요 이제 한타 해야 됩니다 자신있게 암흑우가 전멸 딱 하던지 딱 써주면 이겨요 이거 아 럼블 집가네요 럼블이 테마나를 사러 가나보다 와 지금 와드가 없어서 아무데도 못가요 껌껌은 데로 아무데도 못갑니다 미드 쭉 밀어도 돼 금방벼 아 드디어 첫번째 블루 아 빨리 먹어 이거 아무거나 그냥 걸어야 돼요 이니시 걸어야 돼요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죽어 이거 와 잘 잡았다 끊었다 끊고 궁 쓰고 앞쪽을 봐야죠 지금 궁 그렇죠 아 궁을 빨리 썼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아 형은 죽고 아 이게 제가 없어서 딜이 안 나와요 아 얘네 블루를 그냥 아예 줄 생각이 없네 그쪽도 아마 와드가 되겠죠 아 스페 아쉽네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기든지도 빨리 끝난다고 네 25분 네 데캡도 못 나오는 이 더러운 현실 판테온이 딱 형만 노리네요 되게 잘 하고 있네요 판테온 위치를 현정이 아 블루 한 번도 못 먹었어 어떡해 제라스한테 블루가 진짜 중요한데 아. 스킬로 딱 가로로 가로보는 언제죠 오랜만이 됐네요 저도 왜 이 말이 나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휴대폰이란 게 있는 분들도 계실걸요? 그쵸? 그럴 수 있죠 2002년 월드컵에 태어났어도 지금 중학생이니까 아니구나 초등학생이구나 하, 딜 너무 안 좋아요 딜 데캡은 나오겠는데 늑대랑 일기타 하기도 힘드네 지금 와드 하나 와드 하나 꽂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공포의 가렌 미드 쪽 싸움 날 것 같고요 아 이즈리얼 그나마 럭스 잡힌이잖아요 어 근데 이거 가야 아 근데 미스포츠 잡혔으면 이거 답 없죠 미스포촌이 없으면 답 없어요 아... 나 싸울 줄 몰랐다 네 딜이 없어요 근데 이쪽도 가렌 4대4 싸움이었을 거예요 아마 가렌이 딜... 네 깨알같이 김호고 김호도 맞고요 와드 여기다 또 깔아놨나 보네 네 와... 제라스 하는 게 지금 전혀 제로거든요 데캡 나오죠? 데캡은 나오는데 나왔... 그럼 됐죠 뭐 성공적이죠 성공적이네요
아무무가 들어가게 돼. 여기는 가렌, 초가스 땡땡한 애들이 둘이 있어서. 어우, 저런 거 위험하죠. 와, 블루를 아예 줄 생각이 없어서 제라스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네. 어? 죽겠는데요? 궁을 써서 안 죽어. 냠냠냠. 궁을 썼어, 약간. 냠냠냠. 아, 분명히 한타는 럼블 아무무 궁과 미스포츠 궁 때문에 근데 제라스가 어디에 서 있을 수가 없네요. 가렌하고 그 초가스 때문에 이거 말뚝을 딱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아무무가 좀 자신 있게 인식 들어가 주면 말뚝을 박을 수가 없어서 이거 그냥 믿어 쭉 믿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계속 끌려다니기보다는 럼블이 집에 있어서 또 안 되겠네. 판테온하고 투표 때문에 힘들죠, 운영으로 가도. 와, 제라스가 어디 말뚝을 박지를 못하네요. 궁 다 돌아왔어요. 이거 한타 해야죠, 뭐. 자신있게 가야죠. 쭉, 그렇죠. 눈동이 여탕, 그렇죠. 뒤에 밀리고요. 어떻게 한타를 하러 가야 되나요? 아래쪽 두 명, 위쪽 한 명, 미드 두 명,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투표 내려오고, 아니. 투표 전멸 뽑았어요. 네. 가렌이 바텀이고, 지금 위에서 판테온 내려오고 있고요. 미드 셋. 이거 한타 해야 돼요. 아니, 미드 쪽. 이쪽 가셔야죠, 지금. 가셔야죠.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손 꽂고? 가렌이 없는데?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이게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줘야 되거든요. 대치 상황 만들었어요. 포킹 압박, 이런 압박을 줘야 되는데 압박돼요. 지금 되게 압박돼요. 피하고 그렇죠 전혀 압박을 주지 못한다는 대치, 게 함정에. 포킹 줬어. 포킹 또 포킹 그렇죠. 빠져. 아무무 궁극기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딜이 좀 안 되네요. 제가 딜을 심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전사했기 때문에 조가스, 판테온, 가렌 제라스를 노리니까. 와, 이제 둘째가 나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미드 밀리고 미드 지키나요? 상대 조합이 제라스가 딱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잡기가 너무 힘든 조합이라 이 W를 치면서 멀찌감치 뒤를 쿵쿵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심지도 못하고 판테온 궁까지 있으니까. 방금 전 궁극기가 형 죽고 나서 궁극기 되게 잘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분들이. 근데 이제 딜이 안 돼요. 상대가 다 버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Q하고 궁도 세 번 이렇게 딱딱딱 써줘야 범위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타에 뭔가 해볼 때 블루 또 없거든요. 미치겠네. 역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블루 있나 없나? 탑가렌 없겠죠. 블루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용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제라스 말리기 제대로 작정하고 제라스를 말리게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스포촌이 바텀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아마 미드를 압박하고 탑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바텀은 잘 밀어왔네요. 미스포촌이 1차부터는 하나도 못 밀었군요. 블루를 한 번도 못 먹을 정도로 와, 제라스가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리를 잡기가 초가스, 가렌, 판테온. 판테온 궁으로는 바로 제라스 뒤로 올 수도 있고, 한타 제라스 만약에 지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판테온 갑자기 머리 뒤로 떨어집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러네. 떨어집니다. 모션이 궁 써야죠. 아무 그냥 궁기 써야죠. 그렇죠. 아, 럼블궁이 안 들어왔네요. 자, 그래도 많이 때리고 시작했는데 가렌 옆구리에서 스킬을 넣어야 돼. 침묵당하고. 아, 그쵸. 이게 판테온까지 있으니까. 야, 얍실하게 제라스를 하고 싶어도 가렌 탱탱으로. 와, 어려운 조합이네요, 이게. 대박이네요. 와, 여러분, 가렌 사세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하니까. 스턴이 또 조건부 스턴이라. 아, 이제 근데 궁이 없으면 힘들죠. 어? 궁이 죽으러 들어갔죠? 궁이 없으면 힘들어요, 지금. 환타 조합인데, 지금 환타를 패배했기 때문에. 펑치가 없고 사이죠. 스케일은 뒤로 조금이라도. 아, 럭스. 이지를 너무 세네. 잡혔어요. 여기서 뭐라도. 궁, 딱, 지. 너무 가까이 가시는 거 아니네? 사이언스. 어디 갔죠? 포탑이 지금 억지기 두 개 밀렸나요? 그렇죠. 아, 그래도 바로 먹고 바통 오겠네. 미니맵이 되게 지금 껌껌해. 잠깐만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딜로 가야죠 뭐. 뭐라도. 네,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와서 뭐 탱탱 가봤자 의미가 없어서. 아,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날리는 걸 쓸 수가 없어요. 블루를 한 번도 못 먹어서. 블루가 있으면 쿨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라스가. 지금 바론을 먹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낚시. 뭐든지 먹어야죠. 먹으라고 줘야 돼요, 그냥. 드세요. 와. 데미지 진짜 부리네요. 가렌 올라오죠? 먹었네요, 이미. 잘못 갔어요. 아, 럭스 죽었네요. 시간에 럭스 장사 판테오 앞으로 빠져야죠. 이거는 갈 데가 없네요. 갈 데가 없어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판테온이. 여기가 진정한 제라스 바보 만든 조합이네요 이거. 우와 우와.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라스 3부 확인해봤습니다. 네, 용광로 스킨까지 산 저는. 네. 정말 돈이 아깝네요. 랭게임에서 하시면 되죠. 네, 왜? 하시면 되죠. 저도 판테온 스킨 뭐 이게 올 스킨인데 안 합니다. 근데 판테온 딜 볼까요? 굳이 뭐 챔피언의 강한 피해 보세요. 네, 굳이 럭스 서포터보다 못 넣었어요. 제라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 2, 3부 함께 봤고요. 내일까지는 6개 챔프가 되고 내일이 지나면 이제 3개 챔프로 또 할인 챔프가 줄어드니까 여러분들 할인할 수 있는 챔프 사실 수 있을 때 해피머니 충전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방송 마치고 잠시 후에 잠시 쉬었다가 롤러와 또 방송이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러와 요즘에 이제 또 연애가 이슈. 아, 네, 이번 주에 준비를 많이 못해서. 아, 그래요? 예. 박시우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 지지 않나요, 지금? 박시우가 지금 굉장히, 이게. 네. 아, 여기까지. 자,
자, 이제 일단 롤마켓 해피머니문화 상품권 함께하는 롤마켓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제라스보다는 세일 안 해도 싼 가렌 꼭 사시고요. 용광로 제라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되고 이번 기회에 하셔도 되고 럼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타리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스웨인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IP를 충전할 때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꼭 네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오늘 롤마켓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스만 카타리나 했었어야 되는데. 잠시 후에 롤로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